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이 5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에 이어 민주화 운동 과정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인데요. 시나리오를 쓴 김경찬 작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가 관심을 받으면서 요즘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찾는 전화가 많이 오고요. 네. 지난 주말에는 고 문익환 목사님 기일이었고 네. 일요일에는 박종철 열사 기일이어서 제작진들, 배우들과 함께 추모 행사를 다녀오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네. 네. 상업 영화로는 처음으로 6월 항쟁을 다룬 영화잖아요.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셨나요? 이제 그 개인적인 자리에서 네. 선배였던 이제 기자분께서 6월 항쟁 영화를 왜 아무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 대통령 직선제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목포 MBC PD도 하셨고요. 네.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직접 작가님께서 겪었던 87년의 6월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네.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네. 고등학생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고 이제 대학에 가서야 6월 항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때 느꼈던 충격과 울분, 공포,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영화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죠. 네. 네. 박근혜 정권 때 영화가 이제 기획되기도 하고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돌기도 한 시기여서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네.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좀 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제작을 시작할 즈음에는 다행히 이제 촛불 집회가 크게 일어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이 제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이 영화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촛불 집회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1987년에 광장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과 작년 겨울, 지난 겨울에 이 광장에 섰던, 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오고 그 마음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경험을 소환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될지를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본 사람 중에 네. 한 사람이거든요. 재밌게라기보다는 정말 감명 깊게 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는데 네. 영화를 보는 분들께 영화 1987이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좋겠는지도 궁금하네요. 역사의 주인공이 네. 본인이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역사의 주인공은 지도자가 아니고 역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극장에 앉아 계시는 또 나중에 극장에 앉으실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다라는 자부심을 꼭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